그러니까 체육 시간 끝나고 지갑이 없어졌다 이거지? 예, 유도 학원비 3만 원도 들어있었는데요. 경숙이 지갑 본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? 아니, 대체 이 스쿨에서 어떻게 애들을 에듀케이션 하는 거예요? 경숙 어머니 좀 진정하시고요. 아직 공주가 그랬다는 증거도 없고. 증거요? 그럼 우리 경숙이가 뭘 라인하고 있다는 거예요? 얘기 들어보니까 애가 많이 푸어하다면서요? 야, 흰 자위 좀 봐라. 엄마, 여깁니다. 어서 오세요, 공주 할머니. 할매가 많이 놀라신 것 같아. 같이 하십니다. 공주야, 그만 나가 있어. 할머니. 걱정 말고 나가 있거라. 앉으세요, 할머니. 3만 원이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내 교육 차원에서 이번 일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네요. 우예 3만 원을 아가 가지고 다닌단 말입니까? 오 마이 갓. 우리 칠드런이 스쿨에 3만 원을 갖고 다니든 300만 원을 갖고 다니든 할매가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? 거기 아 이름이 칠드런인가 보네. 아이고, 이름 한번 여상하네. 근데 우리 아는 아니라던데. 아니라고 잡았다면 그만이에요. 부모가 없으면 할매라도 잘 에듀케이션 해야지. 그리고 막말로 할매 그집 나간 딸이 낳은 자식인지 주운 자식인지 그 근본을 누가 알아요? 근본? 주운 자식? 내 딸이 낳은 자식인데 내 친손녀가 아니면 그럼 뭔데? 그러고 도둑질? 네가 봤나? 우리 공주가 도둑질하는 거 네가 봤냐고? 꼭 환양년 같이 생긴 년이 어떠냐고 내 손자를 도둑으로 몰아! 환양년? 이 할매가 지금 미친나? 아니, 지금 누굴 보고 환양년이라 카노? 도둑년이나 키우는 할매가! 뭐라고? 건데 어디다가 숨겼대요? 숨기게 누가 숨깁니까? 경수이 그게 숨바꼭질하다가 부스펠로 놓고 잊어버린 데 어쩌네? 제 진짠 겁니다! 벗어. 다시 말해보거라. 뭐 도둑년? 근본도 없는 아! 저 다들 진정하시고 자리에 좀 앉아보세요, 할머니. 아유, 가만. 아, 우유 먹일 시간 아이가. 선생님이 우린 가봐도 되겠는겨? 아, 저기 우유병을 집에 두고 와서. 예. 아, 예. 얼른 가보세요. 예. 오늘 죄송하게 됐습니다. 예. 가자. 예. 안녕히 계세요. 들어가세요. 네, 그럼 들어가세요. 아, 들어가세요.